안녕하세요. 꽃다육입니다.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다육이 선반에 지금 나와서 또 놀고 있어요. 오늘은 뭐를 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처음에 제가 다육이를 시작하면서 페트컵에다가 다육이를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. 근데 다육이는 저렴이로 사기 괜찮은데 화분이 예쁜 걸 살려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화분이 너무 이제 거하다 싶은 마음에 페트컵에다 넣었고 그 이후에는 너무 또 심심한 거예요. 밋밋한 거예요. 페트컵이.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찰흙, 도자기 빚는 찰흙 있잖아요. 그걸 10kg짜리를 사가지고 화분을 제가 만들었어요. 집에서. 근데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다른 영상도 보고 정보 같은 거 이제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보통 베란다 다육에서 키우는 엄마들의 다육맘들의 그런 순서더라고요. 너무 재밌죠. 그래서 저도 이제 화분을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1년에 10kg짜리 두 덩어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꽤 많이 만들었고 동네 이제 언니 동생들도 몇 개씩 같이 나눠 가지고 거기에 식재를 하고 다육이를 키우고 있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제가 만든 화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. 너무 진짜 미비해요. 이거는 집에서 만들어서 굽진 않았어요. 굽진 않고 찰흙으로 만들어서 말려서 그 물감을 칠하고 물감은 유성 물감 칠했어요. 유성 물감 칠하고 바니쉬를 또 말라서 이제 잘 말리면 얘가 코팅 작용이 있어서 물이 뭐라고 해야죠? 새지 않고 흙이 녹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바니쉬까지 딱 발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년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요런 데 있잖아요. 요런 굽, 요런 데 굽, 요런 데가 흙이 흙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. 오래 못 가죠. 한 2년 지금 2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, 내년까지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물을 주다 보면은 자꾸 진흙물이 흘러나와요. 그쪽에는 이제 요런 굽에는 그 바니쉬 코팅 해놓은 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또 징조 같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것도 바니쉬를 사다 또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, 아, 이제 그냥 조금 쓰다가 안 되면은 그냥 저렴한 분을 사다가 그냥 식재해줄까 싶어요. 이제는 만들으라고 해도 너무 이제 찰흙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 있죠. 그 참 심리가 그래요. 그게 수순이라고 말씀들을 그렇게 해주시는데, 정말 제가 경험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때는 어찌나 재밌었던지 하루에 진짜 외출 안 하고 일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이렇게 화분만 미쳤어요. 그래도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이제는 누가 찰흙 10kg짜리 갖다 준다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. 이것 외에도 지금 화분이 많이 제가 만든 거 있는데 여기 지금 로치 들어가 있는 화분도 그렇고 다 표가 나죠. 집에서 만든 거하고 산 거하고는 요 화분도 그렇고 색깔까지 다 칠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거리대 아이들 아 빛이 반사가 좀 화면에 어둡게 잡힐 것 같긴 해요. 잘 안 보이네요. 이 화면 속에는 이런 화분들 다 제가 만든 거예요. 거리대용으로 조금 이제 작고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놨더니 너무 예쁜 거 있죠. 아, 자 표현이 잘 안 되네. 어둡네요. 여기도 하나 또 있네요. 여기 얘도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여기 철화 심은 요 화분도 제가 만들었고요. 그냥 쭈글쭈글쭈글 아무렇게나 글쎄요. 그냥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을 없는 솜씨 그냥 이런 거는
진짜 초등학생 그림 같죠? 이런 그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이런 것도 있네요. 진짜 그림 못 그려요, 저는. 이런 것도 있고. 이거 하면서 어찌나 뿌듯했는지. 색감 칠하고 솜씨는 없지만 좀 즐겨서 했었답니다.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그냥 주저리 주저리 몇 마디 또 떠들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 오늘 하루 오후 시간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